날이 점점 더 더워지면서 옷이 얇아지고 있지요. 그리고 서서히 겉옷을 벗어 던질 때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럼 드러나는 게 살이죠. 우리 살 뺀다고 생각하잖아요. 살 빼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렇게 질문하면 대체로 날씬해진다, 건강해진다, 아름다워진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답이죠. 요것에 대해서 우리 앞으로 한 시간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한국치유요가협회장, 메디얼 PT 아카데미 위원장, 그리고 제주 밸런싱 요가인 필라테스 대표 채통령 오성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일단 다이어트 상담 필수 상식이라고 했으니까 다이어트라는 말이 뭔지를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이어트가 뭐냐고 물으면 대체로 살을 빼는 것이다, 뭐 운동하는 것이다, 적게 먹는 것이다, 혹은 체중 조절을 하는 것이다 라고들 말씀들 하십니다. 실제로 다이어트라고 하는 말, 영어로는 어떤 사람이 일상적으로 취하는 식사, 그리고 식습관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식이요법을 위한 규정식, 혹은 다이어트, 혹은 다이어트를 하다, 이런 말로 쓰여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국어사전에서도 보면 음식 조절 혹은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제한된 식사를 하는 것을 이른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적게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가장 사전적 의미에 가까운데, 그 적게 먹는 이유가 체중을 줄이거나 건강의 증진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즉 살이 쪄서 어떤 문제가 되거나, 단순히 그것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살이 찐 것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게 먹는 것이다 라고 한 의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먼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가도록 하십시다. 비만이란 무엇일까? 필요한 지방보다 더 많은 양의 지방이 있는 상태를 우리는 비만이라고 하고 있다. 그럼 과체중은 이것과 무엇이 다른가? 지방과 상관없이 단순히 체중이 정상 기준치보다 많은 상태를 우리는 과체중이라고 하고 있다. 그럼 비만과 관련해서 체지방률을 요새 많이 얘기들 한단 말이에요. 전체 체중에서 체지방의 무게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을 결국 우리는 체지방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치는 성인 남자의 경우 15에서 20% 정도, 여자의 경우 20에서 25% 정도를 말합니다. 남자는 체지방률 25% 이상, 여자는 체지방률 30% 이상일 때 비만 판정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뼈만 있었어요. 완전히 뼈밖에 없었어요. 우리 형님이 나를 놀릴 때 뭐라고 그랬냐면 KBS 킹 오브 더 킹스라고 그랬어요. 갈비씨 왕 중 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배에 지방이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차츰차츰 쌓여서 언제? 30대 중반, 결혼하고 난 후에 30대 중반이 되니까 최대로 불었어요. 근육은 하나도 없고 지방만 그냥 기룩기룩 찐 상태가 되었죠. 그래봤자 뭐 86kg입니다만 근육이 없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커 보였어요. 평생 살아오면서 제가 40대 들어서 요가를 했는데, 그리고 요가원을 했는데 표준치에 도달해 본 적은 없고요. 경도비만, 많이 좋아졌다고 할 때가 경도비만 상태였어요. 근데 요즘 와서 이 표준치, 요새 이거 15 내지 20%라고 했죠? 저 지금 17%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골격근량과 체지방량 다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근육량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대사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와서 상담을 할 때 상담받는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면, 와서 인바디 체크하고 나서 자신의 기초대사량이 얼만큼 되는지 엄청 관심을 가져요. 결국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면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 근육량과 어떤 체지방률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먼저 체킹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내가 체지방이 얼마나 되고 근육량은 얼마나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체지방만 가지고 씨름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든 근육 1kg이 증가하면 20kcal의 기초대사량이 증가가 됩니다. 근육량 감소는 결국 요요현상의 가능성을 그만큼 증가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 하죠. 기초대사량이 뭘까요? 기초대사량이란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사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대사량이란 뭘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사량이라고 하는 건 기초대사량 플러스 활동대사량이 되는 거예요. 활동은 아무리 많이 해봐도 기초대사량, 우리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대사량에 얼마 미치지 못합니다. 왜? 강한 활동을 하면 오래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잠자는 시간 동안에도 기초대사량은 꼭 써야 되거든요. 기초대사량이 우리 활동대사량의 60 내지 70% 된다고 하는데 보통 남성의 경우 1550kcal, 여성의 경우 1200kcal 내외 하루에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이건 기초대사량이고 활동대사량은 얼만큼 될까? 이것을 0.6으로 나누면, 1550을 0.6으로 나누면, 1200을 0.6으로 나누면 여기서 2000kcal 나올 것이고 여기서 아마 2500kcal 정도 나올 거예요. 어떻든 기초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되고요. 근력을 강화해야 되고요. 체지방을 감량해야 된다는 것. 이것밖에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